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고 있습니다. 이럴 때 현금화하려는 분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? 네, 뭐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미국 시장,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시면 미국만 하락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유럽 뭐 리스크다, 뭐 영국 리스크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증시 보시면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. 아시아 시장도 뭐 홍콩은 좀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. 그전에는 미국이 뭐 2, 3% 하락하면 아시아, 유럽 증시가 뭐 4, 5%씩 하락을 했었던 거랑 좀 별개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이 있다. 아직 시장이 하방 압력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CPI라든지 또 영국의 국채 매입 종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다시 좀 초반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약간 구분되어 있지만 미국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추세 하락의 시작점일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지난 6월 저점 언저리에서 혹은 그 밑에서 뭐 S&P 500이든 나스닥이든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서 강한 반등을 주지 못한다라면 추세 붕괴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런 거에 따른 또 경계감 이런 것들도 시장을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. 솔직히 손절을 한다, 현금화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추세가 이미 무너져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빠르게 현금화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, 하이닉스처럼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 좀 일정 가격 이상을 지켜주는 기업들. 전 그 기준점은 지난주 화요일이라고 보고 있어요. 지난주 화요일에 시가나 혹은 종가 기준을 잡아놓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버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종합주가지수는 코스닥지수는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 종목은 버틴다? 그러면은 갖고 계셔야죠.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준점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래서 이번 주, 다음 주,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미국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10월 한 달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. 최소 다음 주 초까지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의 주변 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 대응 주문해 주셨고요. 다음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? 네, 뭐 솔직히 뭐 종목 선별하기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꿋꿋하게 조금 고점을 갱신하거나 추세가 살아나가는 기업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W게임즈입니다. 뭐 W게임즈 오늘은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게임이 소셜 카지노 관련된 게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호불호가 갈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. 한번 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뭐 어떤 새로운 이슈에 의해서 게임을 이탈하거나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. 또 신작에 대한 리스크가 적죠. 뭐 MMORPG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기대감 좋게 출발했다가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이런 게임들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.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구사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하반기 수익형 게임 P2E 관련해가지고 수수료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미국에서 좀 소송을 진행했지만 좋은 결과 보지 못했죠. 하지만 그 부분은 일회성 요소로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었고요. 더 이상 소송 관련된 리스크는 없다라는 거. 그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. 오히려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. 또 환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가져갈 수 있죠. 어쨌든 외국에서는 달러로 결제가 될 것이고 그게 원화로 들어올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경기 영향도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난번 그 8월달
소송이 끝나고 나서 주가 바닥이 형성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에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도 큰 조정 없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4만 3천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가서부터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한 5만 3천 원 정도 지난 2월달, 3월달 연초 가격대가 5만 3천 원, 5만 5천 원 저정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연말까지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W게임즈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4만 3천 원 선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